톰이 바깥으로 나간 것 같아. 나가서 빨리 찾아야 해. 공어? What the hell? 쟤 지금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야. 야. 사이코 블록스 엔터테인먼트. 인트로 똑같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도트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공포 게임입니다. 컨텐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전에 컨택트라는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포인트 앤 클릭 형식 게임을 플레이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가 그 후속작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컨택트부터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컨텐트는 그거의 후속작인지 잘 모르겠는데 튜토리얼이 있네요. 이번에는 이거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점점점 얘가 어디지? 오른쪽 버튼으로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클릭. 왼쪽 버튼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집어요. 화면 상단에 커서를 대면 인벤토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속도 조절 가능하지? 계속하기. 망치 머리 조합. 어? 야, 이게 약간 더 상위 버전 같아. 튜토리얼 설명이 잘 돼있어. 망치를 얻었다. 이걸로 깨, 이걸. 뭐야 샤발. 응? 도구를 사용하는 쪽이 더 효과있겠어. 금간 쪽을 깨면? 절대 깨면 안 될 것 같았지만. 어? 뭐야? 말도 안 돼. 넌 내가 죽였는데. 아! 게임 중간에 QTE 액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 뭐야, 실험을 중단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봐, 경화제를 투입해. 튜토리얼 끝. 오, 오케이. 뉴게임 가봅시다. 안녕 친구들, 내 채널에 온 걸 환영해. 무서운 이야기 고스트 헌터 시즌 3! 이거 봐봐, 신기한 걸 찾았어. 와, 아직 끔찍한 그 재난으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말한 건 전부 구라여서 뻥이었다고. 엥? 잠깐, 이거 움직인 거 아니야? 홋! 컨텐츠. 여긴가? 뭐가 길이 이렇게. 야 안토니, 거기 있어? 아, 또 큰 놈이네. 기다려. 안토니 잘 있었냐? 바빠 보이네. 뭐 바쁜 것만 빼면 그럭저럭 괜찮아. 저런 걸로는 조회수 많이 못 땡길텐데. 어디서 훈수질이야? 뭐라고? 아니야, 그냥 저게 만드는 영상 보이길래. 가끔 네 채널에서 영상을 보긴 하는데 좀 노잼이라. 그러지 말고 나랑 컨텐츠 하나 하자. 최근에 좀 재밌는 걸 찍고 있는데. 다들 유튜브의 노예야. 흥미없어. 그나저나 왜 왔어? 영상 찍자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 맞다, 이게 본론이 아니지. 매튜가 죽었어. 장례식이 곧 시작될 거래. 그냥 알려주러 왔어, 근처 온 김에. 뭐? 아니 어쩌다가? 나도 모르지. 경찰에선 자살이라던데? 내 생각엔 아닌 것 같다만. 지난달까지 같이 영상에서 컨텐츠 같은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 누군가 질투해서 죽인 걸 거야. 왜냐면 시체에서 목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있거든. 그게 어떻게 자살이 되겠어 그럼. 아니 그리고 애초에 방송하고 있지 않았어요? 마음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가끔 인사하고 지냈는데. 괴물이 먹는 거 실시간으로 다 보여줬을 거 아니야. 그건 그거고 어때, 나랑 영상 하나 찍자. 넌 가능성이 좀 있어. 난 그런 자극적인 건 못 찍어. 아 제발 좀, 언제까지 그딴 시시한 컨텐츠 찍을래. 뭐라 했냐? 야 요즘 같은 날은 그런 고양이 영상은 안 먹혀. 훨씬 자극이 있어야지. 아닌데! 나 고양이 영상 보는데! 완전 귀여운데! 꺼져 질알 하지 말고. 자막이 아주 자극적이구만. 자극적인 컨텐츠 안 찍는다면서. 뭐 좋아,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연락해. 안 한다고 꺼지라니까! 안토니 뭐라고? 아니요 어쩐 일이세요. 월세 지금 3달 밀렸거든? 여기가 노숙자 보호센터인 줄 알아.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이번 달까지 밀린 월세 안 내면 당장 짐 싸서 방 빼! 아주머니 잠깐만요 아주머니! 하.. 큰일 났네 이거 방 빼야 나 아니야 아직이야 지금 돌아가면 고향에서 다 날 비웃을 거야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유튜브에서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해봐야겠어 캣타워 고양이들이 쉬고 있어 건들지 않는 게 좋겠어 내가 봤을 때는 후속작 없어 컨택트 후속작 없어 그냥 진짜 단편으로 만든 것 같아요 더 장편으로 만들려다가 그냥 도중에 하차한 것 같아 이거 완전 이야기 별.. 개별.. 별개인 것 같은데요 너무 아쉽다 아니 뒷이야기.. 아니면은 이 단편들이 나중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런 거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고양이 쿠션 고양이들이 쉬고 있어 건들지 않는 게 좋겠어 옮기기 쉽겠지만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 비싸게 주고 산 장비거든 커튼 조각? 야 집주인 걸 왜 네 마음대로 떼요? 낡은 커튼이다 쓸모가 있으려나? 네가 방금 주웠잖아 고양이 사료 그래 고양이 사료를 얻었다? 이거 왜지 뭐? 고양이 사료를 먹는 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닐걸 인간이 먹기엔 최악의 맛이거든 지금 박스를 열고 싶진 않아 귀여워 야 9100뷰나 나왔네 많이 나왔네 씨. 뭐야 이거? 와 470만 좋아요가 6만이고 싫어요가 1만이야 어? 이거다 그죠 New Brand Secret Camera Review 이거 그 영상 찍다가 죽었다는 뉴스네요 조회수가 43,000인데 싫어요가 450이야 좋아요가 3이고 그러니까 이 뉴스가 조작됐다는 걸 아는 거지 Suicide가 자살이거든요 자살이 아니라는 걸 다 아는 거죠 벌레가 죽였다 아, 영상을 틀어야 되나? 어, 그러네. 오컬트 비디오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매튜 해리스의 시신이 어젯밤 11시경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시신 머리가 손상된 것으로 봐 매튜 해리스가 스스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이라고? 저런 일이 다 있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령의 짓은 아니겠지? 이 채널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고양이 채널이다. 조회수가 최근에 조금 올랐지만 월세를 내고 여유를 가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월세를 내려면 조회수를 좀 더 땡겨야 해. 다른 비디오를 참고해보자. 오스틴의 채널 영상이야. 최근에는 3년 전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식인곤충을 영상으로 다루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찍어서 악플이 많아졌어. 뭐 조회수는 폭발적이지만 400만 뷰라 이런 조회수에 영상을 찍으면 밀린 월세 다 내고도 남아둘 텐데. 근데 조회수가 얼마가 나오던 그놈이랑 영상 찍을 생각은 없어. 조회수 400만이라. 아니야. 정신 차려. 죽어도 저놈이랑은 영상 안 찍어. 아니 잠깐. 꼭 같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저런 곤충은 도대체 어디서 찾은 거야? 정부에선 다 멸종했다고 했는데. 일단 수상한 곳을 조사해보는 게 좋겠어. 어 이거 연결이 되나? 컨택트랑 연결이 되나? 그 여자네 집을 침범했던 애도 벌레인 것 같거든요? 모르겠네. 이게 집이고 공원 사건 현장 와 맵을 돌아다닐 수 있어 공원 가봐야지 동전 노숙자가 자리를 뜨기 전까진 가질 수 없어? 미친 거 아니야? 100원만 주시오 한 번이라도 쓰다듬고 싶지만 저 노숙자의 허락 없이는 어렵겠지 건들지 않는 게 좋겠어 나무도 상호작용이 가능하기는 한데 반응이 없어요 와! 여러분 주인공이 멀리 갈수록 커져요 이거 봐요! 원근법 따위 씹어버리는 우리의 최강 세계강 최강자 구두 닦기 광을 얼마나 내려고 지금 거의 그냥 손에 경련이 일어났죠 막 다다다다 구두를 닦는데 쓸만한 돈은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어 내 생각엔 쓸모없을 것 같아 거대 곤충 뭐지? 거대 곤충 상이에요? 뭐지? 필요 없어. 난 유튜버지 도둑이 아니야. 맵으로 가기. 빌딩.
거대 곤충 상이야. 진짜 거대 곤충이야. 진짜 거대 곤충이면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겠지? 누가 봐도 지금 이 세계관에서는 곤충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동상을 세웠을까요? 인류는 그 공포를 떠올리기 위해서 그걸 기념비를 세운 건가?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봤던 거. 매튜가 여기서 죽은 건가? 경찰이 자살이라고 했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래도 되는 건가? 사망 현장에까지.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일단 영상각을 찾을 수밖에. 와 진짜 유튜버가 무섭긴 하구나. 다 조회수에 노예가 됐어. 여여 요요를 얻었다. 근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조회수에 노예가 돼버렸지. 만지고 싶지 않아. 맨홀 도서 카드. 아이템이 은근히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반짝반짝하게 테두리가 돼있지? 아우 눈앞팡. 자판기. 음료수를 뽑으려면 동전이 필요해. 폴리스라인. 경찰이랑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건들지 않는 게 좋지. 저기에 손이 닿을 정도로 난 키가 크지 않아. 아까 그 유튜브 영상에 나왔던 CCTV 아닌가요? 맞아요. 이거 금주의 새 제품을 소개합니다. 자타에서 만든 방범용 CCTV인데요. 언뜻 보기에 평범한 CCTV처럼 보이지만 특수한 기능이 있죠. CCTV 겉쪽에 USB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USB 48시간 동안의 영상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죠. 물론 이 경우에 누군가 USB를 뽑아버려서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CCTV는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누가 CCTV 같은 걸 훔치려고 애쓰겠어요? 나한텐 좀 사치인 것 같아. 그리고 그 CCTV 제가 한번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카드? 요요 고양이 사료. 이 거지를 움직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벌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이 남자처럼 길거리에서 잔돈을 구걸하게 될 거야. 강아지도 고양이 못지않게 충분히 사랑스럽다. 고양이를 키우지 않았으면 강아지를 키웠을 거야. 아 이게 우클릭을 누르면 해당 그 오브젝트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고향에선 질리도록 본 나무. 가끔 고향 생각이 나면 이곳을 걷긴 했어. 이거 설명 들을 수 있겠다. 3년 전의 악몽을 잊을 수 없지. 사람들 머릿속에서 끔찍한 그 기억이 없어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지만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저 거대한 곤충은 이젠 관광명소에 불과해. 아 이 곤충이 지금 원래 살아있었던 건데 굳은 건가? 수선 중인 신발들이다.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사람으로 보인다. 신발을 고칠 때 사용하는 고무 액상.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양이 사료를 개한테 줘볼까? 뭐야 이게 되네? 돌아와! 이게 된다고? 와 주인공 진짜 슈렉이다. 노숙자는 강아지에 정신이 팔려있다. 고양이 먹이에 정신이 팔려있어. 건들지 않는 게 좋겠어. 뭐 그래 수고형. 자판기로 와서 콜라를 얻었다. 콜라? 콜라? 이 콜라를 바로 마시고 싶지만 다른데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요요 장난감. 줄이 조금 짧은 것 같은데? 어? 조합. 커스텀 야야오. 커스텀 요요를 CCTV에. 와 컨트롤 봐. 이게 된다고? USB를 얻었다. 미쳤네. 야 이걸 유튜브로 찍어! 멍청아. 안녕 친구들, 내 채널에 온 걸 환영해. 시즌3! 이거 봐봐, 신기한 걸 찾았어. 엥? 잠깐. 야옵! 매튜는 자살한 게 아니었어. 정부에선 왜 이 곤충들에 대해 숨기고 있는 거지? 매튜의 비디오에서 이 곤충들을 본 적이 있어. 마치 집에서 기르는 것 같았는데. 만약 매튜의 집 주소를 알아내면 이 곤충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매튜가 이 곤충을 키우고 있다고? 도서관. 아니 친구인데 집 주소도 몰라?
그럴 수 있지. 컴퓨터가 있으니 책을 즐겨 읽진 않지만 형태가 가지는 아름다움이란 게 있지. 오, 되게 멋진 말을 하네요. 아, 이 친구 많이 덥나 봐요. 뭐야 이거? 클립. 일단 말이나 걸어볼까? 도서 카드를 먼저 보여주는 게 좋겠어. 책 대여, 회원 등록 정보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로 보인다. 날씨가 더워서인지 짜증이 잔뜩 나 있는 것 같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책을 빌렸는데요. 아! 어떤 책인지 한번 조회해 주실 수 있나요? 대사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 도서 카드 있으시면 한번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책을 빌리셨었는데 반납한 기록이 한 달 전으로 되어 있네요. 아, 그랬군요. 반납을 했는데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사해서 주소지가 바뀌어서 그런데 주소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지 좀 보려고요. 알려줄 수 있죠. 당신이 이 카드의 주인이라면요. 이 카드는 주인한테 돌려줄 거예요. 왜 이 카드 주인의 주소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제 3자한테 주소를 알려주는 건 불법이라서요. 아, 죄송합니다. 아씨,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들켰네. 소름이 쫙 끼친다잉. 아, 콜라를 주라고? 저 친구한테? 맞아? 날이 엄청 찌네요. 아, 제가 콜라를 샀는데 글쎄 모르고 제로슈가 콜라를 샀네요. 먹지도 않는 건데 이거 드실래요? 아님 말고요. 이게 뇌물이 된다고? 알겠어요. 알았어. 근데 절대 내가 알려줬다고 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좋아, 이제 매튜의 집으로 가보자. 이게 된다고? 뭐지? 매튜의 집. 매튜의 집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식용유. 아니,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식용유를 왜 집어? 아유, 잘못 눌렀다. 아마 이곳은 쓰레기 투기 금지겠지만 사람들이 이걸 신경 쓸 리 없지. 아무리 돈이 없다지만 쓰레기를 뒤질 순 없어. 네가 아직 정말 절박해보지 못했구나. 핫소교우. 대걸레 손잡이. 대걸레 손잡이를 얻었다. 깨진 유리창. 창문 너머로 키가 보여. 현관문 열쇠로 보이는데 저 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깨진 창문 너머로 열쇠가 보인다. 이상한 대로 안 열려. 매튜의 집이야. 문은 잠겨있는 듯하다. 대걸레 손잡이? 하다따따따. 아, 짜증나네. 거의 다 됐는데 끝이 멍툭해서 열쇠를 빼낼 수 없어. 열쇠를 빼낼 만한 갈고리 같은 게 필요해. 클립? 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요로 하지. 요요 왜 버렸노?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낚싯줄을 단 막대. 좋은 시도야.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낚싯대에 이게 무슨 물고기야? 어? 어떻게 낚싯대로 조합을 했다고 열쇠가 걸려? 깊게 생각하지 말자. 게임은 게임일 뿐. 휴, 드디어 들어간다. 뭐요? 이건 뭐지? 맵을 얻었다. 무단 침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이걸 키면 안 될 것 같군. 에어컨이다. 전기세 많이 나가겠는데. 쓰레기 봉투다. 특별한 건 없다. 내 생각에 쓰레기 봉투는 어떤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뭐 그냥 촬영용 스튜디오네요? 돈이 많은가 봐? 여긴 집이 아니라 진짜 스튜디오야. 나무로 된 서랍이다. 필요한 게 있으려나? 안에 아무것도 없어. 알. 미안해 매튜. 난 꼭 이게 필요해. 뭐야? 오, 미친. 우와, 뭐야, 징그러워. 아, 눌렀는데. 아, 이게 진짜 속도의 문제인 건가? 속도 늦춰볼게요. 너무 빨라. 아우, 이동속도 속 터져, 이제. 자. 아, 그러네. 야, 빨간색 나오는 속도도 되게 느려요.
속도를 늦추니까 액션 버튼도 느리게 나오네. 아! 느리게 나와도 뒤져! 아, 엄마. 아! 느리게 나와도 뒤지는 거 똑같네. 아, 속도가 다시 원상복귀 됐구나. 아, 어쩐지 빠르더라니. 아, 눌렀잖아. 잠깐 누르지 마봐. 아, 누르지 마봐. 안 돼, 안 돼. 설정 못 바꿔. 큰일 났다. 핫! 핫! 튀고. 핫! 피했지롱? 어, 위험했어. 정부에서 전에 발표했던 거대 곤충들이 없어졌단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딱 하나. 딱 하나만 찍고 그만두자. 그럼 됐어. 두 시간 후. 해냈어! 수사가 나를 찾았다. 조회수가 오르고 있어. 130만. 이걸로 채널이 많이 홍보가 될 거야. 영상 하나만 더 찍을까? 아니야, 여기까지 하자. 너무 욕심이야. 거대 곤충한테 거의 죽을 뻔했어. 여기서 만족해야겠어. 야, 문 열어! 누구세요? 이런 개같은 새... 방세 왜 안 내는 건데? 야, 우리 엄마가 말하니까 그렇게 만만하냐? 야, 한 달 준다, 한 달. 전부 다 내라. 아유, 찌질한 선택의 여지가 없겠소. 매튜가 지도에 곤충들이 있는 곳을 표시해놨어. 여기 가서 딱 한 번만 영상 뽑아오자. 아니, 애초에 이렇게 넓은 곳에서 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집세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어. 거대 곤충의 알이야. 이제는 살아있는 곤충을 찍어야겠는데. 어? 친구 보세요, 친구. 딱 봐도 월세 50은 넘게 내겠네. 더 이상 체크할 게 없어. 뭐야, 폐쇄된 연구소가 생겼네. 매튜의 집은 다시 못 가나? 더 이상 체크할 게 없어. 찾았다. 알이 아니고 살아있는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살아있는가! 개웃기네. 내가 왔자, 부! 아! 잘근잘근 씹어먹혀줘요. 아, 눌렀어! 속도 좀만 늦추자. 많이 늦추자. 이랬더니 마우스까지 느려져요, 마우스까지. 자, 느린. 찾았다. 살아있는 거. 엄마. 피해 막아. 으아. 피했다. 잠깐, 도미 어디 갔지? 왜 이런 난장판이 곤충의 알도 같이 없어졌어? 도미 빨리 찾아야 해. 위험해. 제리 무슨 일이야? 톰은 어디 있어? 여기 안에 있어? 제리가 캣타워 안에서 떨고 있다. 곤충이 유리를 깨고 탈출했어. 톰을 빨리 찾아야 해. 위험해. 어디로 가? 톰이 바깥으로 나간 것 같아. 나가서 빨리 찾아야 해. 공원? What the hell? 쟤 지금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와, 나도 난다! 뭐야. 아, 웅잭! 속도 늦춰. 아니야, 그냥 속도전으로 간다. 와, 난다요! 아이씨! 난다요! 자세 뭐야, 자세. 저 정도면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에 빠졌어요. 와, 바로 나왔어요. 엄청난걸? 고무 액상 얻었다. 그렇게 할 수 없어. 내 생각에 쓸모 없을 것 같아.
이제 고양이 살을 다시 주워서 먹자. 안 되네. 빈병. 빈병. 신문. 안 봐져져. 동전 하나면 충분할 거야. 뭐 양심은 있네 그래도. 고무 액상을 빈병에 담아. 고무 액상병. 이 지도엔 뭔가 표시되어 있어. 여기는 내 기억에 폐쇄된 연구소 같은데 아직 벌레들이 남아있다고? 아까 우리가 지도를 먹어서 연구소로 바로 갈 수 있었던 거구나. 일단 식용유를 합성. 혼합 액상병. 이게 뭔데? 커튼 조각을 여기다가 넣어. 아, 연병! 이런 연병! 어? 이거 어디다 써? 이제 매튜의 집 주소를 알아냈으니 빨리 가봐야겠어. 수고요. 뭔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네. 매도? 맨손으로는 열 수 없을 거야. 뭐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야? 망할 안 열려. 로우바. 으드드드. 아니 왜 자꾸 위에서 그러냐고. 세창살이랑 콘크리트가 너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설령 하나를 겨우 떼어내도 나머지를 제거할 수 없을 거야. 이게 맨홀 뚜껑이었다면 편했을 텐데. 아, 그럼 다른 곳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오 홀리. 내 고양이한테서 꺼져! 저 곤충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릴 라이터. 아, 지금 반대편에서 고양이가 있고 얘가 콕콕 찌르고 있구나. 조합이다 이 자식아. 불이 붙은 화! 연병! 하늘의 연병! 와 겁나 잘 타. 와 다 탔어. 미안해 톰. 미안. 5일 후 그날 이후로 이 거대한 곤충들은 위협적인 겉모습과는 달리 군대에 의해 멸종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보도되었다. 그들은 내 상태를 체크하다니 간단한 질문을 하였다. 검사관은 환청에 들리지 않느냐는 이상한 질문 등을 했다. 그러다가 코드 그린이라는 이라 괜찮다는 말을 엿듣게 되었다. 뭐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곤충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짐 안 남으셨죠? 이제 출발합니다. 잠깐만요! 안녕. 누구한테 인사한 거야? 이 집? 안녕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래 나도 알아. 알다시피 나는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 같아. 위험하고 자극적인 컨텐츠였어. 나도 알아. 그건 내가 추구하던 컨텐츠와 맞지 않았어. 거의 나 자신을 잃을 뻔했어. 하지만 나는 깨달았어. 비록 지금 내 컨텐츠는 작지만 나는 천천히 이 채널을 성장시키기로 결정했어. 그래, 그래도 만약 나를 후원해주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또 보자. 700만이야 근데? 조회수가 700만인데 좋아요가 500이야? 얼마나 우리 시청자분들과 유대관계가 없었던 거야. 그래도 떡상했네. 그거 하나로 떡상했네. 잘했네. 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컨택트와 컨텐트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게임인 것 같고 컨텐트가 완성도가 꽤 높네요. 컨택트는 진짜 그냥 약간 맛보기용으로 만들어본 것 같고 컨텐트는 꽤 만족스러운 퍼즐형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또 다른 시리즈 나왔으면 좋겠네요. 애초에 이게 한글 정발이니까 너무 편해요. 재밌었어요. 이런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